호놀루에서 가장 높은 해발 1100여 미터에 위치한 고산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을 구성 단위가 지역마다 다른데 여기는 한 7개의 집이 모여서 하나의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모양 상당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플로레스 최대 산악지역에 사는 망가라이족을 만나려면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차로 6시간 그리고 또 걸어서 4시간 하루가 넘게 걸리는 대장정에 올라야 합니다. 심지어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인적 드문 산길.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럽던 그때 거짓말처럼 망가레이족을 만났습니다. 마시 보라팔라마 마시 보라파자오 두 사람은 며칠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아, 어떤 분이 말해? 니루땡. 니루땡? 아, 아, 지금 이분이 와이르부 남자분이고 이분이 이부다리 아 망가라이 바랏 그러니까 망가라이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 드카코모도 디플라오 아 이분이 루땡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만나셔가지고 이제 처음 인사를 가는 거예요. 어 안티 까토무 우랑뚜와 까디바게나 라사냐 라하기야 장난처럼 물어봤어요. 어? 좀 무섭지 않냐 했더니 그냥 행복하대요. 별로 이게 근데 그럴까요? 짱한 따구 지루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신혼 부부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 건널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 마을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나무, 대나무구나 이게. 바깥 세상과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다리랍니다. 와, 오 저기 있네. 저기 와이르브 마을 보이네 이제. 와. 해발 1125m 세상과 단절된 채 꽁꽁 숨어있던 망가라이족 마을 와이레브가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약 6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망가라이족은 원래 플로레스섬 해안가에 살던 바닷가 사람들 외부인들의 위협과 침입을 피해 결국 숨어든 곳이 여기 와이레보 마을입니다. 다 왔네 이제. 와. 망가라이족의 상징이기도 한 거대한 원뿔 모양의 오두막집 움바루니앙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듣던 대로 집 7채가 모여 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냥 지붕만 있네. 제가 봤던 집 중에 그 지붕 비율이 제일 큰 집 같아요. 이 와레보 집이.
인도네시아 현지 답사를 통해 수많은 소수 종족들의 집을 봤지만 이런 집은 또 처음입니다. 아, 볼렛다 아빠. 볼렛다 아냐? 이때 본뚱이냐 바기만 아빠. 끝났다 보기니. 예, 따잠 스칼리. 오, 이니 아이 프로그램 라자루. 아, 다리 둘루. 그리고 di dalam. 예. 어디 dalam ada 5 loteng. 아하. 어, ada 5 loteng. 아하. Sampai di atas. 아. 이니 알랑알랑. 이니 이족. 아, 이게 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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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족이라는 건데. 안나우. 오, 이게 이건 뻣뻣하고 이거는 좀 부들부들하고 이건 또 알랑알랑이라고. 어. 이게 볕집 같네, 이거. 아마 이게 비 막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열기 막는 거. 그다음에 습기 막고 이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망가라이족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전통 가옥. 할아버지께서 집 내부 구경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요. 와, 생각보다 집안이 더 넓고 높습니다. 아, 나이. 나디 심판 바랑바랑 디아타스. 디시니 마카난. 아하. 원뿔 지붕도 지지하면서 계단의 역할도 겸하는 기둥을 따라 올라가 보면 살림 공간인 아래층과 다르게 창고로 쓰이는 넓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창고는 다시 4개의 칸으로 나뉘어 총 5층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돼서 곡식 저장고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1층 구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 이게 침실인데. 칸막이로 공간을 나눠서 방 하나당 한 가족이 생활하는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엌은 집 중앙에 넓게 배치해 여러 가정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방식입니다. 이쪽 마미 봐. 어, 이게 지금 돼지 죽으로 지금 만들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 공간하고 여성 공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남성 공간하고 여성 공간이 구분이 없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음식을 하면서 남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오래전 외부인들의 위협과 침입으로부터 도망쳐 깊고 외진 산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 망가라이족에게 집은 안식처이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건의 상징이었습니다.